무주공산이 된 원주시장 선거는 여야 합쳐 모두 6명이 공천에 뛰어들며 예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먼저 더불어민주당 예선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선 시장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성을 위해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는데요. 지역 현안 해법으로 각인각색 정책을 내세우며 당원과 시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정당 공천 신청 마감 결과 원주시장 후보는 여야 합쳐 7명입니다. 강원도에서 춘천 다음으로 후보가 많은 격전지로 꼽힙니다. 원주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진보 진영 3선 시장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의 후보가 나서 수성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원과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구자열 예비후보는 풍부한 경험을 내세웁니다. 원주를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의정 경험을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강원도에서 핵심에서 종합행정을 청와대 비서관과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 경력의 최혁진 예비후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고 새로운 잠재력을 융합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삼선 시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한 신재섭 예비후보는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강조합니다. 단 한 번도 원주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원주시 발전과 원주시의 행복을 위해서 17년 동안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최대 현안 과제로 꼽히는 구도심 침체 해법에 대해 저마다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원주에 25,700명 정도 되십니다. 소상공인 분류된 분들이. 이분들에게 이 업체랑 천만 원씩 금융 지원을 할 수가 있겠다. 남부시장, 중앙시장 일대에서 태장동의 캠프론까지를 그라운드5로 정해서 매력 있고 특색 있게 개발해 나가고 사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높여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규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역사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군수 지원 사항도 있지만 그것들 외에는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원주지역위원회는 시장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정책 중심의 공천 경쟁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본선만큼이나 치열한 당내 예선에서 누가 대표주자로 선정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속 원주시장 후보 3명의 정책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원주시장 후보 4명의 정책도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취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